나에게 있어 여행이란 현재를 새로운 과거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게임과도 같습니다. 그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충실하게 다음 발걸음을 떼놓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02년 1월 19일 인도 라자기르에서 정재철 작가가 남긴 기록입니다. 아쉽게도 정재철 작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이력을 가진 작가였을까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 한 명을 잃는 건 그 예술가가 창조한 세상을 잃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예술가를 기억하는 건 그 예술가가 보여준 또 다른 세상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일이겠죠. 다행히 고 정재철 작가의 세상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시회 제목에 사랑과 평화라는 과거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펑크 록밴드 이름이 따라 붙은 걸까요? 네, 전시 제목 사랑과 평화는 정재철 작가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이제 2004년부터 11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여행지가 영국 런던인데 영국 런던의 팔리아먼트 광장에서 이제 반전 시위 캠프를 만나서 시위 캠프 사람들의 캠프의 텐트 위에 이제 사랑과 평화라는 한국어로 쓴 글씨에서 저희가 제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재철 사랑과 평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전시는 바로 실크로드 프로젝트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실크로드, 그러니까 비단길은 과거의 동서교역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럼 과연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이제 말 그대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작가가 여행지를 떠나면서 자신의 길을 만든 어떤 여행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작가는 이제 중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이제 중동, 그다음에 유럽까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길에 작가는 이제 한국에서의 그 폐현수막을 가지고 여행길에 올라서 그것을 그 천으로 어떤 일상 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햇빛 가리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런 참여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재철 작가가 이제 7년 동안 수행해 온 그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 전시회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블루오션 프로젝트입니다. 남도 해류 전도는 작가가 지도의 형식을 차용해서 바다의 길, 해류의 이동을 드로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해양 쓰레기의 그 경로 자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드로잉을 그렸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블루오션 프로젝트, 크라켄 부분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은 이 제목에 나오는 크라켄을 혹시 아시나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도 등장한 바 있는 이 크라켄은 신화 속에 나오는 아주 거대한 바다 괴물로 그 몸이 너무나도 커서 전신을 한 번에 볼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재철 작가가 수집한 바다 쓰레기로 만든 이 작품에 크라켄이라는 괴물의 이름이 붙은 의미를 생각해보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버린 이 쓰레기가 결국 우리의 바다를 망칠 거대한 괴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의미 아닐까요?
어쩌면 고 정재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은 우리의 바다를 망치지 말라고요. 정재철 작가는 현재 부재하고 있지만 작가가 이제 세상에 던진 질문들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떤 새로운 경계들의 등장을 하고 어떤 지구의 어떤 위기 같은 상황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작가는 어떤 공유주에 대한 제 사유랄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질문들을 이어받아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미술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 정재철 작가가 누구였냐고 물어온다면 저는 정재철 작가가 남긴 글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여전히 정재철 작가를 생각해 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 저는 정재철 작가의 생전 활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을, 그의 작업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늘 세상의 길에 있었고, 늘 성찰했으며, 늘 그 성찰을 작업으로 옮겼던 그의 세상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니까요.